환월 바이오파마이시고, 자,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만 6천 원이고요. 네. 그 15% 정도 돼요. 매수가가 3만 6천 원이시고, 비중이 네. 15%이십니다. 자, 네. 이 종목, 지금 뭐 바이오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송민석 파트너님. 네, 이 종목 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뭐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환월 바이오 파마 역시 네. 한번 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그 언제쯤 혹시 매수하신 거세요? 이게? 저기, 꽤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아, 네. 그럼 약간 보니까는, 예. 3만 4천 원까지 갔었는데. 팔지 못하셨구나. 가격 각이 안 돼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바이오가 좀 괜찮는데, 이거는 뭐 올라가나. 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관련 테마성이라는 게 붙은 섹터부터 먼저 급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네. 환월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이오 섹터인데 그 자가 면역 치료 쪽이에요. 근데 이제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에서 엄청나게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반등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환월 바이오파마는 바닥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상단 추세에서 자꾸 그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그래도 좀 그 보유는 하고 계시지만은 좀 더 중요한 네.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잘 하신 것 같고, 네. 우선 그럼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28,300원 라인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라인이냐면 이 차트 자체에서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선 28,300원 라인 위에 있잖아요. 위에 네. 있다는 거는 아직은 그래도 지금 최근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들의 힘을 받고 있고 그 흐름 자체 내에서 아직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네. 이제 중국에 그 좀 봤는데 중국에도 지금 중증 근무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임상을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 바이오 섹터들은 이렇게 뭔가 신청한다. 그리고 그게 승인이 난다 하면은 폭발적으로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까지 같은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은 충분히 한번 상승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라인만 그 지켜준다면 좀 더 홀딩해 보세요. 홀딩해 보시면 상승 여력이 나올 건데 앞전에 한번 크게 거래량이 동반해서 상승했던 이런 거래량들이 한번 동반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네. 동반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그 앞저항권, 즉 4만 원 라인까지는 그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4만 원 라인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한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면서 추후 흐름을 네. 좀 지켜보자. 그 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8,000원 선이 좀 지켜질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만 원까지 반등을 했을 때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또 대응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 추후 전략은 저희에게 또 연락 주시면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